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. 통화 중 실시간 통역을 해주고 화면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면 관련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. 네이버, 카카오 등 앱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일 출시됩니다. 다만 3%가량 수수료가 부과돼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. 월 3만 원대 5G 요금제가 나왔습니다. KT는 월 3만 7천 원에 4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다른 통신사들도 조만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.